못난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종 서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또 십자가 뒤로 감춰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우 최강희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그런 유명 배우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은 아, 저 배우 하고 아실 텐데요. 이 배우가 최근에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짧은 영상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좀 다른 동기 아이들보다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염세적인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남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야, 내가 앞으로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다 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희망이 없다, 뭐 소망을 안 갖고 산다, 이 말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야, 오늘 죽으면 좋겠다, 내일 죽으면 좋겠다, 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그 깨어진 자존감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까지 거 뭐 나 같은 사람,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멸시하는 이런 삶을 쭉 살아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배우 생활을 할 때에도 그가 늘 이렇게 자괴감이 많이 들고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 여지없이 체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식사 자리를 피해가지고 혼자 방문을 걸고 혼자서 밥을 먹었다 해요. 한 번은 짜장면을 시켜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 먹는데 눈물이 짜장면에 확 쏟아질 정도로 요즘 말로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멸시하는 가운데 그래도 세상에 또 내가 도움될 일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헌혈하면 내 피가 다른 사람 살린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서 또 헌혈의 집 가서 피도 뽑고 또 골수도 기증하고 아주 수차례 자괴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선행천사라느니 뭐 배우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박수를 쳐도지만 스스로는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정말 그 끊을 수 없는 술과 담배 중독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식거리가 되고 또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술, 담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 술을 지금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해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까만 비닐봉지에 술병 하나 넣고 막 집으로 뛰어가서 깜깜한 집에 들어가서 방문 딱 걸어 다니고 자기 쭈그리고 앉아갖고 벌벌벌 떨면서 벌컥벌컥 술을 마셨던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막 싶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자해를 해요. 죽어야 되겠다 나 같은 거 수차례 자해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면은 쾌활하고 명랑하고 연예인이니까 남들은 다 조명받으니까 행복한 줄 알았지만 그렇게 끔찍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말씀이 뭔지 뭐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통성 기도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나도 울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에 없던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마디가 탁 튀어나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중독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저는 폐인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이제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진짜 술 먹고 싶고 담배 피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은 봐주시고 하여튼 내가 참을 만큼 참을 테니까 하나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흥정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나 신기하기도 해서 또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었는데 먹고 나자마자 생각된 것은 괜히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는 이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먹는 게 오히려 어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술과 담배 중독에서 해방된 것을 그대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세상의 자유는 그 뒤가 너무나 찝찝하고 수습해야 하는 자유였지만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진짜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참 많은 이 세상에 화려한 조명 아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최강희 씨의 이런 고백을 듣고 많이 위로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2부 예배 또 우리 연예인들 몇 사람 이렇게 우리 교인들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뼈다귀 무덤, 뼈 무덤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끊임없이 선포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온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라는 폐허가 되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 참담한 마음 가지고 슬퍼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한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그 골짜기에 가만히 서서 보니까 사방이 다 뼈들이 가득한 뼈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오죽 이 참담하면 이 사람의 뼈와 저 사람의 뼈가 뒤에 엉켜 있을 만큼 끔찍한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에 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의 이 참혹한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뼈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뼈들이 말랐어. 우리는 소망이 다 끊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는 말은 가지가 딱 떨어져 나간 것처럼 베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끊겨졌고 이제 어떤 우리를 도울 나라도 없고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제 우리는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포로요, 마귀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로 정말 진리를 찾지 못하고 너무 혼미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얼마나 또 무질서하고 부정과 부패가 많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또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면 뭐 먹고 살 것이며 수만 가지 염려, 또 육신의 질병, 희망 없다고 하는 육신의 질병 어떻게 고침받을 것인가? 많은 슬픔과 우리의 자괴감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런 탄식 속에서 우리는 뼈 무덤 속에서 서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뼈 졸작의 중앙에 에스겔을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뼈 무덤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들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멸절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너는 다시 회복되리라고 믿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확신하느냐? 너 자신도 너를 믿지 못하지만 너는 믿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에스겔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눈으로 보고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금방 죽은 사람 같으면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 같은데 다 살들도 썩어서 뼈가 다 나왔고 이 뼈 벽과 저 사람 뼈와 이 사람 뼈가 막 뒤엉켜가지고 뼈 무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난다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 육신의 아픔들,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이 에스겔 무덤뼈에서 회복되어지는 비결, 우리 짧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마른 뼈야, 너 일어날 거야, 너 회복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양, 지식, 상식,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공부해서 쌓아놓는 어떤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 따라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두 가지는, 이유 두 가지는, 하나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 한 분을 얼굴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느냐, 제가 그냥 중앙에 대충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 전하면 누가 또 나한테 무슨 소리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하여튼 대충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잠시 딴청을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잠깐 주님과 깊은 단잠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1대1로 제가 제 방에 초청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면 제 눈을 보고 저는 그분의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지만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이 강력하게 지금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딱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아멘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순종케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경우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다시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수년 전에 그 우간다에 그 선교사님 돕는 그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 우리의 계획은 그냥 여러 군데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 가운데 학교 몇 군데를 방문해서 그냥 잠깐 교장 선생님들 만나고 또 학교 상황 둘러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고 또 작가의 시나리오에도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그 모든 촬영 가운데 가장 중심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 때 쭉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이제 한쪽 무리에 줄 서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한쪽 구통에 동그랗게 앉아있고 아이들은 줄, 밥 먹으려고 줄을 쭉 서서요. 그래서 야, 제 눈에는 그 아이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관심도 없어요. 배급해주는 사람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 급식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아이들은 왜 줄을 서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과 결연이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한국에서 3만 원씩 결연된 아이만 줄을 서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결연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무리로 이렇게 한 30, 40명 동그랗게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어요. 그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서 밥을 먹는데 얘네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는 이상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서 어차해서 다시 더 준비를 더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 이제 음식을 먹이기 전에 선교사님이 기도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린 소녀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뭐 우간다 말로 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나중에 방송에 더빙돼서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하나님, 우리도 배고파요. 매일 나와서 쟤네들 밥 먹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밥을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정말 전혀 이 프로그램에 상관도 없었던 그런 작은 사건이 그렇게 순종하게 하나님 현장에서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00명이 그때 한국에서 결혼돼서 점심을 먹었었는데 그 방송이 나가고 전 연말에 1만 명의 아이들이 급식을 받게 됩니다. 1만 명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잠시 보여준 그 보여주신 것을 저는 볼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다 굶는 아이, 다 굶는 아이 하루에 한 끼가 기본인데 다 굶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아요? 지금 세계의 절반이 굶주림에 살아요. 세계의 절반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 우리가 그 수만 가지 개척을 하겠습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우리 아이들 결혼 보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병을 안 걸리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너무지 개척해 나갈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은 상황 따라 순간순간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그날 그날그날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저도 사모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도 얼마나 제가 또 침이 무겁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동이 생겨요. 하나님 핍니다. 척. 아, 이게 말씀이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3세판 3번까지 뭔가 여기 착 피면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이런 일까지도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선명한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잘 음성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구영신예배 때 이 성구받을 때 저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은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성구영신예배 카드를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씩 드립니다. 드리면서 저에게 줄 때도 가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 겁니다 하면서 보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요? 아니에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정말 수년 동안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그해 그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제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복적이니 미신적이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제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오늘 한마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 뭐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아빠는 지난번도 약속 오겠잖아. 이렇게 나가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줄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볼 때 마른 뼈다귀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끝으로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이 마른 뼈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뼈들이 막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뼈 저 뼈가 다 맞춰지고 이제 그 안에 근육과 살이 딱 붙고 겉에 살가죽까지 딱 덮였어요. 와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전하게 쫙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뼈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뭉쳐져서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인자 쭉 다섯 개 붙여놓고 뭐 사람이 사람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죄금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사망을 당한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모형은 다 갖춰졌지만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몇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싫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겨우겨우 일어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빨리 불러주세요라는 기도하고 이제 완전히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말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오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기가 들어오고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요즘에 그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여자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신 두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저에게 책을 한 권 사인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내신 책을 어저께 좀 이렇게 읽다가 한 부분을 봤는데 아주 오늘 설교 유익한 부분이 나와서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분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재력도 있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모양에서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 오더니 충성도 막 하고 봉사도 막 하고 너무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아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좋은 분이, 저렇게 착하신 분이, 저렇게 교회 충성하는 분이 아기가 없으니 같이 막 또래 분들이 같이 얼마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 줬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야, 저분 좀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같이 많이 중보기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0년 만에 건강한 아기를, 남자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잔치가 벌어지고 야, 저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시름시름 신앙이 뒷전을 가더니 느닷없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책에 적었는데 제가 공감합니다.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그분이 예수 믿는 이유, 그렇게 충성했던 이유,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오직 육신의 문제, 아기 낳는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문제가 해결받자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인생은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과 육은 늘 충돌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육신의 문제만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만 가지 육신의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저 문제 해결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며 기도하다가 그 문제만 붙들고 우리 평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가는 곳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자식이 믿는 사람들을 많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한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편안한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자세가 바로 육신의 위주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이 기도하신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가는 곳에 불신자가 많더라도 힘이 드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회사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가는 것이지 환경 좋은 환경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육신의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우리 여러분의 기업이 이 뼈무덤처럼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입니까? 아니, 너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이 배우 최강희처럼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나는 틀렸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어 하는 그런 정말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운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항상 두 바퀴에 두 바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차가 이 레일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암송하고 선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갈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과 육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